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서재식입니다. 오늘은 숯불로 만든 화려한 화각공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각공예는 그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소의 뿔을 펴 얇게 깎은 각지에 문양을 넣고 색을 입혀 장롱이나 함 등을 만드는 우리 전통문화유산입니다. 화각이란 용어는 각지에 채색을 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화각공예 기법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북이 등껍질인 대모에 채색하는 복채라는 기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복채 기술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구하기 힘든 대모 대신 투명도가 높은 소의 뿔로 대체되어 오늘날의 화각공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각공예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공예입니다. 화각공예품은 고고하려에 주로 여성용품에 쓰여졌고 반지꼬리, 실패, 보석함, 장 같은 가구와 생활 소품 등이 있습니다. 화각공예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좋은 황소뿔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황소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조건에서 자라 단단하고 유인하며 투명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3, 4년 된 황소뿔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우선 소뿔은 뿔 속의 기름과 고기, 뼈를 빼기 위해 삶은 후 톱으로 자르고 불에 구워 평평하게 핍니다. 이것을 1mm 정도의 두께로 갈아 각지를 만드는데 뿔 하나에서 각지 한 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각지 위에 세필로 각가지 문양을 도안하고 채색하여 벽골에 붙이는데 이때 접착제는 미노 불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각지에 그려진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고 광이 나도록 칼과 사포로 밀어주고 오치를 하고 장식을 붙여주면 하나의 공예품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정성을 들여 화각 보석함 하나를 만드는데 보름이 걸린다고 합니다. 화각 공예품에 그려놓은 문양은 우리 민족의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과 용, 봉황, 사군자, 화조 등의 주종을 이룬다고 합니다. 옛 선인들의 방식대로 우리 전통 화각 공예를 전승 발전시켜온 장인 이재만 선생님의 작업 과정을 1992년도에 취재 촬영해 한국화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당시에 촬영했던 자료입니다.